회사되고 있는 성금품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렸으니까. 단체 카톡방 멤버들이 경찰에 제출한 휴대폰, 새 거랍니다. MBC가 입수한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요. 단체 카톡방 멤버들은 모의라도 한 듯이 모두 휴대폰을 교체한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가수 승리는 최종훈 씨에게 휴대폰을 바꾸라고 요구했고, 정준영 씨는 단톡방 멤버였던 박모 씨의 요구로 미국 LA 촬영장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버리고 새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대요. 새 휴대폰과 이미 불법 행위가 드러난 과거 휴대폰만 제출한 거죠.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필요했던 이유 뭘까요? 정준영 씨는 불법 촬영물을 찍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촬영은 비행기 안, 호텔, 자신의 아파트, 강남의 음식점, 유흥주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죠. 동영상 유포 시간도 새벽 0시 24분, 새벽 3시 35분, 오후 2시 40분, 오후 6시 35분 등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 머릿속의 그 형 이미지는요, 정말 솔직하게 그냥 그 여자와의 잠자리에 미친 사람 같았어요. 굉장히 문란하고. 하도 많이 촬영하다 보니 정준영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여성을 촬영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영상을 제시할 때마다 또 나왔냐고 반문했답니다. 수많은 불법 영상이 공유됐던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 여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K씨, J씨를 더불어 가수 8명, 모델 A씨,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 사업가와 버닝썬 MD, 정준영 친구 등 모두 14명으로 드러났어요. 이들은 불법 영상을 올리고 서로 자랑하듯 대화를 했죠. 심지어 경찰 조사 결과 성관계 영상을 협박 도구로 사용하려 했답니다. 죄색조차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대화들. 최근 배우 이순재 씨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루어진 인터뷰 중 이들을 향해 일침을 날립니다. 연예인이 특권이 어디 있냐? 지금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무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말이죠.